1800년대 후반 기독교 명저 Great Controversy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빛과 어둠의 대장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발행한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약간의 진리를 말하고 때로는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도 예언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거짓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가장 신성한 성경의 진리처럼 맹목적으로 믿게 된다. 그리고 사탄은 오늘날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어디를 통해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독소를 건전한 음식물에 혼합시킴으로 그 정체를 가장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독성 자체를 변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독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만큼 위험은 더욱 심하다. 거짓 것과 혼합시켜 그것을 참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책이다. 성경과, 여기 잘 보세요. 성경과 일치되는 원칙들을 강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과 연합할 수 없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의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예 외우세요. 사탄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악의 왕은 일어나서 더욱 맹렬한 활동을 한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고 마지막 싸움을 하는 때입니다. 그 큰 기만이 미구에 곧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야 한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살아있는 경험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탄의 요술에 걸려있는 땅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그는 그대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졸고 있을 때 어떤 순간이든지 덤벼들어 그대들을 사로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진정한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속고 있다. 그들은,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일을 범하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하고 고상한 행위를 행치 아니한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되는 것만으로는 넉넉치 못하다. 그들은 과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을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었던 모든 선을 행치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신다. 그들은 하늘 책에 땅을 버리게 하는 자들로 기록된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경우일지라도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그분의 은혜를 남용한 자들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시는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당연하신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